야마 엘토 색소폰 YAS25 모델. 오랫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치해 두어서 패드가 많이 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외관상으로는 좀 깨끗한 편이지만 패드가 너무 경화된 상태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수리를, 패드 교체 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. 그리고 U자간에 이렇게 덴트가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점 쪽에 벨이 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전체적인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